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장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마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를 보다가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조금 좀 부족한 느낌이 있을 거다라는 느낌입니다. 역시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실적인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한 것은 바로 테슬라였었죠. 일단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인디라인이 좀 작았지만 뭐 상하이 셧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다 해서 미국 증시가 제법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른쪽 숏을 형성할 때 이렇게 완만하게 모양만 만들어주면은 내려갈 때마다 저점에서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증시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그래서 그림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주가가 여기서 꺾어질 때 보통 충격 파동이 세 번에 걸쳐서 발생입니다. 첫 번째 1번에 걸쳐서 것은 뭐냐? 뒤쪽으로 일선이 쌍봉을 주면서 60이 외부로 꺾을 때가 1차 충격 파동이고요. 한 대 두 대 맞은 거죠. 그런데 녹색선이 약간 쌍봉 형식으로 이렇게 둘 맞았을 때 우리가 두 번째 두 대 맞은 겁니다. 근데 때린 곳을 또 때리면서 세 번째 두 대 맞을 때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게 204선 아래에서 이렇게 역연적으로 꺾어질 때 이게 바로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저점을 깰 때가 1파동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잠깐만 보시죠. 우리나라 증시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데도 제기된 대로 얘는 지금 현재 역엔자의 파동에다가 저점을 깼던 L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약하죠. 다만 그래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파동을 계속해서 밑에서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다행스럽게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것은 두 번밖에 안 두들맞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역엔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우라시안에서 상대적으로 지수의 쪽의 승부보다는 아직까지는 조목 쪽에 승부가 났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테슬라 효과 때문에 여기 대주전자 제로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제로성이고요.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다음 바이브 컴퍼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플랫폼 두 플래닛을 처음으로 쳤어 보이면서 긍정적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는 조금 죄송하지만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 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